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본인의 혈당 수치를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검진을 받으시면서 혈당 검사를 하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본인의 당화혈색소 수치를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이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듯 한데요. 또 당화혈색소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뇌졸중, 치매, 심장질환 등 정말 무서운 합병증의 원인이 되는 고혈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 바로 당화혈색소 수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혈당 및 당화혈색소 관리에 도움이 되는 특허받은 새로운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화혈색소는 혈당 관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혈당 수치는 측정하는 그 순간의 상태를 보여주지만 당화혈색소는 과거 2,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혈당 관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혈당은 하루에도 수백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면 혈당은 점점 떨어지죠. 또 운동을 하면 혈당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뭔가를 먹으면 다시 올라가죠. 또 음식에 따라서도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혈당 수치는 하루에도 수백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당화혈색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전반적으로 혈당 조절이 잘 되었다면 당화혈색소 수치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3개월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었다면 당화혈색소 수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병원에 방문해서 약을 타러 오실 때 평소에 혈당 관리 잘 안 하시다가 병원에 오기 전날부터 갑자기 음식 관리하고 운동하고 오셔서 혈당 수치를 재면 아주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은 아, 그동안 혈당 관리 잘 하셨네요 하면서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화혈색소 수치 검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으면 그동안 혈당 관리가 안 된 것이 들통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 수치를 보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당화혈색소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혈색소, 즉 헤모글로빈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아니고요. 당분이 붙어있는 헤모글로빈이죠. 이것이 당화혈색소입니다. 당독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혈당이 높아지면서 남아도는 당이 단백질과 지방에 들러붙어서 생기는 독소인데요. 원래 정식 명칭은 최종 당화상물,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 즉 AGE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당독소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당독소는 동맥경화증, 만성신장질환, 또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여러가지 노화와 관련된 질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오늘 설명드리는 이 당화혈색소도 바로 이 최종 당화산물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모글로빈도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당분이 붙어서 당화혈색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혈관에 당분이 많아졌다는 것을 말하고요. 또 이 헤모글로빈 수명이 약 120일이기 때문에 이 당화혈색소 수치를 통해서 과거 2, 3개월 정도의 평균적인 혈당 조절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화혈색소는 집에서 혼자 혈당 측정기로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피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검사인데요.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고 나서 내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알아야 하실 텐데요. 정상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 헤모글로빈 중에서 포도당이 결합된 헤모글로빈의 비율을 직접 검사해서 퍼센트를 표시하는데요. 보통 4.0에서 5.7%를 정상 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5%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화혈색소를 6.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화혈색소 검사를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4번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만일 당화혈색소 수치가 지난번 검사 때보다 1%가 올라갔다면 그것은 그동안 혈당이 약 30mg per dl 증가되었던 것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1%가 떨어지면 미세혈관 합병증 위험이 25%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당,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당화혈색소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혈당 수치뿐 아니라 이 당화혈색소 수치까지 낮춰주는 새로운 기능성 성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평소에 식단 관리, 운동, 체중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그와 함께 이러한 기능성 성분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은데요. 이 성분은 바로 락티프렌티 바실러스 플란타룸 HAC01이라는 유산균입니다. 갑자기 유산균이라고 하니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유산균 하면 이 장에 좋은 건데 이게 어떻게 혈당 관리에 좋을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유산균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나오면서
균주별로 특별한 기능이 검증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장 속에 사는 미생물은 수십조에서 수백조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와 공생관계로 살아가는 이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유산균 연구들을 보면 단순히 장이 좋아지는 것뿐 아니라 호흡기에 좋은 유산균 또는 면역에 좋은 유산균 등등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균주들이 발견되고 연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유산균도 혈당관리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으로 연구가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논문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논문이 HAC01을 이용해서 진행된 인체 적용 연구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진행한 연구이고요. 2021년 영양 관련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제목을 보면 HAC01 영양제가 당뇨 전단계 환자의 혈당 조절을 개선한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군 실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뇨 전단계 환자 4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위약을 먹게 했고요. 다른 그룹은 HAC01을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8주 동안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수치들을 검사했는데요. 결론적으로 HAC01을 섭취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서 식후 2시간 혈당과 당황했었소 수치가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연구들 덕분에 국내 식약처에서도 2022년에 이 HAC01을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균을 이용한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미리 살펴봐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닌 식약처에서 인증된 유산균인지 확인해야 하는 건데요. 제품의 영양기능 정보에 표기된 성분이 HAC01이 맞는지 그리고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바나바잎 추출물에 일반 유산균을 섞어서 혈당을 낮추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바나바잎 추출물을 먹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산균 자체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제품인지 확인이 중요하고요.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당황혈색소 감소가 검증된 유산균인지 확인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당황혈색소에 대한 이야기와 혈당관리에 도움되는 새로운 기능성 성분 소개를 드렸는데요. 혈당관리를 위해서는 평소에 식단관리와 운동도 정말 중요하고요. 또 이러한 성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혈당관리 잘 하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